여러분, 지금 델타 변이가 난리죠? 뭐, 유럽, 아직 미국에서는 난리가 아닌데, 미국도 뭐, 곧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거 보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델타 변이 확산에 치료제 수요 기대, 셀트리온 삼형제 급등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삼형제가 장 초반 가파른 오름세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치료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때문이다.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퍼졌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무려 3배나 더 강하답니다, 여러분. 3배. 이거 참 셀트리온 주주라서 이거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대승적으로 보면 이거 참안 좋은 일인데요, 그죠? 그나마 우리 셀트리온 치료제가 있어서 우린 다행이에요. 영국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명대로 늘어나자 오는 21일 예정이던 방역 규제 전면 해제를 다음 달 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의 델타 변이 비중은 2.7%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미국도 이제 곧뭐 무접종이 되겠죠? 한편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동물 시험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입증한 셀트리온은 조만간 인도, 델타, 브라질,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거 이번 달 말에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 달 말에 임상 3상 데이터와 지금은 초기 데이터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변이, 만약에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면 셀트리온 주가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시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셀트리온의 그래프입니다. 2월 1일 날에 38만 3천 원이 전고점 2월 1일이 아니고 12월 7일이었죠. 우리는 12월 7일 날 39만 6천 원. 이게 2% 배당나게 해서 그렇고 40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죠? 28만 1,500원. 저는 만약에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라고만 나오면, 뭐, 지금 카카오에 일어나는 주식, 그래프, 저는 셀트리온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